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신대운, 사주원국에 신이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 대해서 신대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 건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대운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 자축인묘 12개가 있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는데 왜 신을 먼저 설명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25년 전에 배울 때 신대운부터 제가 배웠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신대운, 혹시 신이란 글자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신. 자, 사주 원국에 신이 있는 사람, 특히 신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 신 뭘 상징해 주는가, 어떤 걸 상징해 주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면 신은 오행상으로 금을 이야기합니다. 금 자체. 금을 이야기해요. 사주팔자에서 금이 반드시 좀 있어야 합니다. 금은 왜 그러냐?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결실. 그래서 사주에서는 금이 있어야 한다. 왜? 결실을 상징해 주니까. 계절을 이야기하면 뭐냐? 신은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가을. 가을이니까 당연히 풍성한 모든 오곡들이 물이 있는 달로 간다 이렇게 보겠죠. 계절은 가을이다. 근데 대운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월주에서 시작이 되니까 월주는 바로 기후, 계절을 이야기하니까 이 가을 신대운이 들어올 때는 아하, 내가 가을 들어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은 뭘 상징해 주냐면 가을을 상징해 주지만 인신사에, 그러니까 시작을 이야기해 준다. 시작.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인신사에가 있습니다. 인신사에. 자, 이것을 사생지라고 합니다. 사생지. 그러니까 생한다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봄의 시작은 인월이요, 여름의 시작은 4월이요, 가을의 시작은 10월이요, 겨울의 시작은 해월이다 이렇게 보겠죠. 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항상 계절의 시작이 된다고 했죠. 이 가을이 시작이 되는 것은 당연히 신이니까 가을이 시작이 됐다 이걸 얘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사주에서는 중요하다. 풀이하는 것이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뭔가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그 시작이 결실을 따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결실이 좋냐 안 좋냐를 잘 분석을 해야겠죠. 시작은 했지만은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사업을 시작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타이밍을 놓치고 타이밍에 맞춰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봄에 뿌릴 씨앗, 또 가을에 뿌릴 씨앗, 각 계절에 맞춰서 뿌릴 씨앗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긋나게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계절을 봐줘야 한다는 거죠. 자, 신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시작. 자, 그 다음에 신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삼합에서 보자고요. 삼합에서 인오술, 그 다음에 해묘미, 사유축. 이걸 제가 예전에 예를 들면은 그 사유축 신자진 이렇게 신자진. 자, 만약에 예를 들면 해면이 생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신대운에 들어왔다 하면 신대운에 들어왔다면 10중 8구 망합니다. 10중 8구 손실을 봐요. 손실. 뭘 손실을 보냐?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신대운을 거의 85%, 90% 맞이하게 됩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90% 신대운을 누구든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 20대에 맞이하는 사람, 30대에 맞이하는 사람, 40대에 맞이하는 사람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살아온 사람들, 지나온 자신의 사주
과거를 한번 보세요. 신대운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보시라. 아, 어떤 현상이 있느냐? 신은 일단 뭐냐면, 신 들어오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신은 무조건 금전 손실이 많이 주어진다 이거죠. 금전 손실. 두 번째는 이 신은 뭐냐? 상해. 수술수가 있다고 그 상해 수술. 이것 상해 수술과 금전 손실이 신대운에서는 대부분이 있다. 특히 40대, 50대, 60대를 갔을 때는 이 금전 손실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면 해묘미, 토끼띠, 양띠, 돼지띠가 신대운이 있겠죠. 살아오면서 내가 어느 시기에 겪느냐, 어쨌든 그 시기에 겪을 때를 뭐라고 그러냐, 신대운에서는 뭐냐,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상누각. 사상, 모래 위에 집을 지어져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모래 위에 집 지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 아하, 불안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뭔가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대운의 해묘미 생들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악재를 좀 겪는 편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참 여기서 100명당 95명 정도를 95명 정도를 자신 있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정도 해묘미 생들에게 있어서 이 신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그 5명 정도는 피해 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 상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금전 손실, 문서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지. 그 다음에 신자진생이 있습니다. 원숭이, 쥐띠, 용띠. 그러면 이 신이라는 것은 원숭이, 띠, 용띠, 그 다음에 쥐띠 이런 사람들은 어떻냐, 이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쨌든 많이 움직이고 활동해요. 해외를 넘나들든 어디든 많이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밖이 양기 밖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여기서 수술수 기운 자체가 이게 좀 더 앞서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신자진생 원숭이띠, 쥐띠, 용띠들은 신대운이 들어올 때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고 금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그 확률보다 조금 뭐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상해 수술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왜 그럽니까? 왜 결실이 약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작이잖아요. 가을의 시작. 가을의 시작이면 양력으로 신월은 우리가 8월달을 이야기하면 음력 7월달이에요. 양력 8월달에 와 대단지 가서 그때 보면 좋은 열매, 좋은 과실을 맺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따먹는 것은 사과나 뱀이나 밤, 사과, 배, 밤, 뭐 모든 거에서는 9월달, 10월달로 갔을 때 거기서 알맹이가 좀 나오는데 이 10월에는 뭐냐? 시작이, 가을이 이제 뭐냐? 가을이 익어가는 시기라는 거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조금 익어가는 과정인데 그걸 벌써 따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밤을 우리가 생밤을 따는 거와 마찬가지요. 감도 익지 않은 감을 따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물을 취하려고 하다가 손실 보고 아픔을 겪고 아이고 소리 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시작이니까 신대운은 시작이지만 결실을 거두기는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대운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모한다는 거죠. 어떤 걸 도모하느냐, 신대운 전에 미대운이 들어옵니다. 미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운이 있는 사람들, 특히 미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미대운 다음 신대운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 신대운 가기 전에 만약에 신대운이 9세에서 29세에서 바뀐다, 39세에서 바뀐다면 1년 전이나 2년 전, 그러니까 미대운 마지막 즈음에서 미가 부르면서 변화가 일으키면서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이니까. 왜? 생이니까. 시작이 되니까. 시작이 되니까 뭔가 하겠죠. 하는데 그것이 신대운이 아니라 신정 1년, 2년 전부터 그 행위들이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뭐냐? 힘들고 어려운 부분으로 간다 이야기죠. 왜? 열매 따기가 없다. 유대운 때는 뭐냐? 유대운 다음에 신대운이 들어오면 뭐냐? 문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쨌든 신은 문서를 가지고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창업해놓고 아니면 사업 장사해놓고 고통받고 힘들어한다. 이걸 얘기해. 사유축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 사유축도 똑같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다. 왜? 문서 때문에. 문서 잡고 힘들어한다. 이걸 얘기해. 근데 이 사유축생도 뭐냐? 상해와 수술에 대한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걸 얘기해줘요. 예전에 제가 이걸 배울 때, 초기에 25년 전에 이렇게 배울 때는 신대운을 이렇게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다. 가을의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임묘진사 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의 해자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도 여기서부터 신대운, 유대운, 술대운, 해대운을 이런 식으로 강연을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정확한 것이 많아요. 참 정확하게도 이렇게 정확할 수 있다. 그 대운 하나만 갖고 대운이라는 건 뭡니까? 대운. 대운과 세운이 있습니다. 저는 대운을 뭘로 보냐? 그 10년간 계절에서 들어오잖아요. 계절. 계절이니까 날씨를 볼 수 있겠죠. 날씨. 10년 날씨가 어떤 건가? 나에게 비바람 몰아치냐, 춥냐, 냉하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면 거기에 맞춰서 춥겠구나, 바람이 불겠구나, 비닐하우스를 치고 뭔가 더 단단히 해줘야겠죠. 그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태운이 이렇다는 거, 10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운은 뭐냐? 그 한 해에서 그 열매를 따는 시기단 말이죠. 근데 얘가 전체 흐름 자체의 기후 날씨의 변화를 얘가 싹 잡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운 자체가 왜 중요하느냐? 이 사람이 10년간에 어떤 흐름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덕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생각과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이전 이런 일을 했다가 돈 벌어도 10년 지나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고 또 이런 일을 했다가 또 저런 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격도 많이 변합니다. 왜? 오행생 대운이 바뀌니까 오행이 들어오면서 성향 자체 사주 성향에서 바뀐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인호술생도 보자. 인호술생 같은 경우도 얘가 들어오면은 역마살이 들어오겠죠. 많이 움직이겠죠. 해외를 움직이든 뭐든 많이 움직일 것이다. 근데 얘가 인호술생도 들어와도 뭐냐? 어쨌든 이것은 금전선심과 상해 수술 기운 자체,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은 해당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신대운에서는 함부로 창업을 하지 말자. 언제? 하고 싶으면 신대운 말경에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좀 신대운 지나서 하시든지, 혹은 신대운 시작되기 1-2년 전에, 1-2년, 그러니까 미대운이나 유대운 마지막쯤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일방적으로 문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또다시 신이란 것은 밭전에서 온 것입니다. 밭전. 밭전은 재물을 상징을 해줘요. 재물. 왜? 밭이니까. 근데 신이 들어오면서 밭을 이렇게 쫙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예요. 밭을 쪼개니까 뭐냐? 재산이 콩가루 4등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운에 들어서 재산이 빠져나가요.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명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얻어낼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렇다고도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명약에서는 문제도 있고 답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신대운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 이렇게 뭔가 뚫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아픔을 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난 혹시 개인 사주를 놓고 아니면 식구들 누구든지 사주를 놓고 이 신대운이 지나왔을 때 한번 봐라. 그러나 먼 오랜 시간이 있다면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런 이 신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실, 결과, 물질적인 풍요가 이런 부분이 설령 들어왔어도 이 시기는 들어왔다가 싹 한 번에 사라진다. 왜? 사상노각이니까. 모래에 집재이니까. 모래 위에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물이 들어오면 한 번에 싹 허물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명리를 한번 배웠습니다. 유대운도 똑같습니다.
술렘도 똑같고 하나하나를 집어넣고 보면 이 이치가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은 대운만 보고도 이 사람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가는 건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 신이 있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와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운에서 또다시 대운과 이 대운에서 신이 들어오는데 또다시 세운에서 신이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들어오는가, 그것도 똑같이 참고를 이렇게 해서 유추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대로 양파껍질 벗기듯이 살살 벗겨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에서 들어가 기억해보면 그대로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대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대운은 사업만큼은 문서만큼은 함부로 잡지 말자. 가장 믿는 사람한테, 가장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게 될 것이다. 혹은 십중팔구 발등 찍히든지 아니면 본인이 누군가를 발등 찍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소송, 송사, 시비를 반드시 붙게 되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